바로엘로다 오연소. 야 진짜 SK텔레콤의 전가 우승하는 날이 진짜 이거 화승토스. SK텔레콤 우승하면 화승토스 우승하겠다. 좀 그럴 정도로 이렇게 네. 그 안 좋았어. 이제 요즘은 그런 말 못해요. 8강이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일 수 있지만 예. 네. ST1 정도의 우승 이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아 있어 없죠 요즘은 특히 그렇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럴 때마다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스타링거에서 스타링 결승에서 저우는 테란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저우가 테란을 이겼던 바로 그 박성준의 예, 아 얼마 감동했으면 그런 식으로 예 이제는 남은 것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K T1 저거 예 화토 옹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스타링거 정복해 나가야죠 한 번씩.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 박준하 역시 뭐 리틀 작은 뭐 이런 이진호 꼬리까지 뗄 때가 왔습니다. 실제로 살아남은 건 이진호가 아니라 박준하잖아요. 경기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미니맵 기준으로 색깔 노란색입니다. 어윤수. 루이에마스터는 박준호예요. 자, 최근에, 뭐, 테란전 잘하죠. 저 토스전 잘하죠. 다 잘하는 지금, 저거전까지. 진짜 요즘, 이재동이 흔들리고 있는 사이에 엄청 성장한 선수들이에요. 3개 종류 통틀어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두 명이. 양 선수가 아마 데뷔였던 시기에 차이가 있고 좀 됐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 두 선수는 앞으로 저그 진영을 오랫동안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선수들이죠. 예. 그렇죠. 예. 6월달 이후로 어윤 선수가 예, 23전에 19승 4패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전적이죠. 그 중에 이제 토스전이 물론 제일 많긴 합니다만 저그전이 몇 전 안 된다는 게 조금 가장 아쉬움이긴 한데 그래도 세 번 저그전 그 사이에 해갖고 모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윤수가 저그전이 성적이 자 지금 예. 보시면은 예, 박준호 선수는 과감한 지금 구스포니프를 선택을 했는데 어윤 선수 오버로드 뽑았거든요. 대각선이라고 할지라도 10이 앞마다가 선택했을 때 박준호 선수의 그 공격 본능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죠. 빌드 상성이 지금 갈릴 수 있는 상황이긴 예. 합니다. 지금 박준호 선수의 심리가 뭐냐면은 요즘은 웬만하면 예, 안정적인 12풀 예.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웬만하면 안정적인 12풀이다 보니까 그거 잡으려고 12 압을 많이 한다. 이렇게 네. 되면은 어쨌든 대각선이란 점과 예, 빌드의 상성 출발 자체는 지금 어윤 선수가 좋다. 그럼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꽤 좋죠 지금 어윤 선수가. 예. 자 그럼 박준호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빠르게 나오는데 공격 반경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인데 아 이거 멀거든요. 네.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예, 저그대 저그에 있어서 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 진짜 스타리그 한 뭐 프로리그 등등 한 3개월 정도만 봐도 누구나 알게 되는 그런 정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그대 저그에서 지금과 같이 빌드가 갈리면은 아 어윤수가 웬만하면 이기겠네 이런 생각을 원래 하게 되는데 네. 요즘 빌드 뒤졌는데 저그는 가서 막 떨어뜨리면서 그거 뒤집는 경기를 자.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박준호거든요. 모릅니다 지금. 자 일단 박준호 선수가 무조건 발업 눌렀어요. 누른 상태에서 오버로드를 받기 때문에 한 방향 바로 찍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거 저울리 숫자만 맞춰주면 막을 수는 있거든요. 어윤 선수 네. 요 위기만 넘기면 돼요. 어윤 선수는 네, 심지어 박준호 선수 요즘은 어떤 경기들도 보여주냐 막 2연속으로 그런 경기 보여줬는데 언덕 아래쪽에서 자, 언덕 위에서 대기하는 저글링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밀고 네. 올라가는 게 박준호거든요 요즘. 변수가 있다면 박준호 선수의 빌드를 모르는 어윤 선수가 순간 당할 수 있다는 거 예, 그 부분을 지금 노려야 돼요 박준호 선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순차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8개까지 8개 채워서 예, 가요. 예. 근데 중간에 만들어 갖게 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어윤수. 어윤수가 지금 나와서 아끼고 가면 안 돼요. 이거 바로 이걸 내줘. 바로 이걸 박준호 노린 거야. 대단하게끔 예. 저글링 두기를 50원어치는 거점으로 곱자로만 곱자로 이제 곧 반업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안마다 이거 어떡합니까. 수비하고 있었으면 막죠 빌드다. 그런데 나왔기 때문에 몰랐죠. 정말 대박입니다. 이런 정도 초반에 저글링 두기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네. 너무 커요. 앞서 신동원의 심리전 못지않은 상황이에요. 박준호는 이 심리전은 무슨 얘기냐. 이거 몰아치는 물어뜯어버려야죠. 게임을 보죠 당연히 이럴 때는 뺨대요. 박준호 선수의 이 심리전은 상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12앞을 해주면 좋고 12풀 해줘도 나는 이걸 하나 더 갖고 있다. 이 심리전을 쓴 겁니다 지금. 네, 어윤 선수가 그냥 이렇게 저글링들 보내다가 1초죠 1초
1초 딱, 어, 내 저글링들 맞네 하고 빼는 순간에 저글링 두 개가 잡힌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야, 정말 아주 극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어윤수가 뒤집을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 진짜 꼼짝 못하고 뒤통수 제대로 맞았거든요. 네. 이제 박준호 분이 완전, 탱크 거의 완성됐어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해처리가 남아있는 가운데 그 라바의 여유를 가지고 저글링 압박과 동시에 어떤 뭐 수비형으로 간다든가 네. 그게 아니면 스포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어떤 변수가 생겨야 되는데 해처리는 지금 하나인 거랑 똑같은 상황에 탱크, 스파이어 이걸 막기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네, 곧 스파이어 완성됩니다. 그런데 지대공 어윤수 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쨌거나 어윤 선수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예, 물론 그 어윤 선수가 베스트 채취를 안 하면서 예, 네. 오히려 한 수 앞을 더 내다봅니다. 결국 이거는 어윤 선수는 저글링을 더 뽑아야 되는데 오히려 박준호가 네. 저글링을 네. 싫었거든요. 이거 지금. 저글링 싸움도 이거 장담 못하겠는데 어윤 선수 태클은 말할 네. 것도 없고요. 지금 어윤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는 그냥 평범하게해서는 어차피 지니까 이렇게 한것 뿐이에요. 앞마당 두번 깨지고 아~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마저 깨지면 미래가 네. 없는데요. 그리고 유탈도 근데 깨진다고 봐야 좋지. 네. 아 저글링 안 죽습니다. 박준호 저글링을 안 죽어요. 제제 정말 박준호의 공격력과 상합판단은 예 타이틀만큼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어찌됐건 전성기 저그전의 최강